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등의 강석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산업자원부가 북한의 원전 지원을 고려했었다. 이거와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USB를 건네줬다. 요 사건 갖고 지금 뉴스나 매스미디어에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산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하고 고려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양국 정상 간에 이루어진 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힐 수 없다. 또 밝힌다고 하면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그 의혹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명운을 걸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산업자원부 발표나 아니면 정무수석의 발표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자, 이것은 원점에서 되돌려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원전을 끌어왔냐면 원전은 우리에게 피해가 많고 앞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랍 쪽에서 우리나라 기술진이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랍 쪽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면 우리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느냐? 포기할 거냐? 이러니까 급하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단순하게 아랍 국가니까 우리 원전을 받아들이면 괜찮다 이런 문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우리 원전은 각종 안 좋은 거, 마이너스 되는 거 요인을 내세워서 폐기하자.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로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랍에다가는 우리 원전 기술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건설해라. 우리는 있는 것 없애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음식이나 과일이나 아니면 빵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썩었어. 아니면 독이 많아서 먹지 못해. 그럼 친구에게는 그 빵이나 음식이나 과일을 주는 게 맞는가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되죠, 인간관계도. 그런데 이게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원전을 폐기한다 해놓고 아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떡할 거냐, 계약 파기냐 했더니 아니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 이거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는 썩은 빵이다 아니면 상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배탈 난다 해놓고 친구에게는 주는 것입니까? 이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원전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토론했었다. 이건 뭡니까? 아, 이것도 뭔가 토론 자체 아니면 기획 자체 아니면 어떤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각종 악영향을 들어서 원전을 폐기하자고 했는데 북한을 도와주자? 그럼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런 논의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류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퍼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지어줄 원전이라면 우리는 폐기하지 말았어야 돼요. 전에 또 하나 아랍에 원전을 건설을 하겠다는 그 약속도 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관계가 국제관계에서 신뢰도가 있는 건가요? 뭔가 외교와 국정과 안 맞습니다, 퍼즐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은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게 말하면 한민족인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전선을 맞대고 있는 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적이 어딥니까?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뺐다 하더라도 우리 병력이 가장 많이 대처하고 있는 곳이 주적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휴전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북한과 남한 군이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20만 대군 중에서 평양 밑으로 거의 70만 대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병력을 다 합쳐도 모자란 70만 대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야지대인 철원에서 비무장지대에 지뢰라든지 아니면 방어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둘레길을 만들었죠. 그러면 또 뭐를 했습니까? 이 지뢰 제거하고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유해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하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유해발굴만 보면은 그 시선이 국민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요걸 명분으로 해서 DMZ를 개방한다 또 열어놓는다 이렇다고 하면은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거기가 평야지대입니다. 대량 병력이 오갈 수 있습니다. 대량 전차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평야지대를 개방하면 제가 전에도 말했죠. 산악지대가 유리하고 평야지대가 불리하다. 그럼 북한은 산악이고 우리는 평야입니다. 또 대량 병력을 갖고 있는 데가 유리하고 소량 병력을 갖고 있는 데가 불리하다. 그러면 평양 밑으로 70만 대군이 있는데 우리가 불리하죠. 그런데 거기는 개방했습니다. 온갖 핑계로 남북 화해 모드다, 무슨 평화 둘레길이다, 유해 발굴이다 하면서 저 동부전선과 이 중부전선을 개방했어요. 그러면서 또 전초기지 GP를 5개나 폭파해버렸죠. 그럼 남북한이 폭파하면은 그럼 동일한 거 아니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산악지대가 유리하고 평야지대가 불리하고 대량 병력이 유리하고 소량 병력이 불리하다. 그러면은 이런 걸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GP를 폭파하면 폭파할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방어책에서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퍼즐과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NLL 저 강화도로 가는 그 한박도에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그게 우리 섬이다. 그런데 북한이 거기서 조개잡이하는 주민들을 끌고 갔죠. 그런데 우리 섬인데 왜 끌고 가느냐 하고 항의하니까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박도가 우리 땅이냐 네 땅이냐 우리 섬이냐 북한 섬이냐 이렇게 지금 이견이 있는데도 거기에 한박도에는 없었던 인민군 기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민군 기지가 들어오고 없었던 군사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 중부전선에 철원평화에 우리가 DMZ 둘레길 뭐 유해 발굴 그러면서 여기를 개방하는 거 그게 여기 안 맞다는 거죠. 왜요? 오히려 여기 평야지대는 더 중무장해야 되고 방어망을 철저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NLL에는 없었던 섬에 인민군 전진부대가 들어왔다. 전진기지가 들어왔다. 레이더가 돌아온다. 이거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되죠. 중부정선에 있는 것처럼 해체하고 폭파하고 무장해제했는데 여기는 아예 없었던 섬에 병력이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잡아요. 북한은 지금 실질적인 핵 보유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소량화에서 수소폭탄을 성공했다고 하죠. 수소폭탄은 뭡니까? 이 미사일이나 폭탄에 실어서 전략 핵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이스칸데르, ICBM, SLBM 이런 걸 같이 개발하면서 잠수함까지 핵을 실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핵 폐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군 병력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10만을 줄이자. 60만 군에서 10만을 줄여서 50만 군으로 하자. 그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으로 병력을 충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또 퍼즐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저출산으로 병력 충원수가 준다고 하면은 복무기간을 더 연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맞는 일을 벌렸어요. 뭐냐고요? 복무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것도 옛날 방위기간으로. 옛날 현역들은 거의 3년을 했어요. 30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위는 18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요상하게 18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전투력이 제대로 날까요? 그것도 북한은 지금 120만 대군 그대로 있습니다. 특수군, 특수부대 무자비하게 훈련했다는 20만 대군, 우리나라 60만 대군을 다 대적할 수 있는 20만 대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이 현역은 10년, 이 특수군은 13년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문재인 정권에서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우리 안보와 국방에 위협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북한에서는 없애지 않은 교련도 없앴죠? 학교를 민주화한다고 선생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서 상하 이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무기간 단축 또 그 다음에 철원평화 중부전선의 무장해제 저 동부전선하고요. 그러면서 이 NLL 서해에는 오히려 인민군 전진부대가 들어섰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묵인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서로 다 약속한 걸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방에 대해서 아니면 안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헌법 제1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플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USB는 뭡니까? 요즘 USB는 대량 용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 워드 작업했던 문서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 USB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USB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것은 뭡니까? 짧은 정상회담 동안 말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여기 들어있다. 그거 하나죠. 또 하나는 이 짧은 정상회담 동안 하지 못하는 말, 할 수 없었던 말, 이것을 담았다. 이렇게 일반인도 추측할 수 있죠. 그게 100% 안 맞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했죠. 국방 백서에서 주적 개념으로 북한을 주적에서 뺐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주적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통일되면은 같은 민족이고 화합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국경선이 맞댔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는 주적이 누굽니까? 둘이 주적입니다. 고구려와 신라와 싸울 때는 주적이 누굽니까? 이 둘입니다. 그럼 임진왜란처럼 일본과 싸울 때는 주적이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저 중원대륙에서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우리의 주적은 뭡니까? 중원대륙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6.25 때 주적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북한과 중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과 군인들도 착각하면 안 돼야 되는데 군 수장인 대통령께서
착각했다? 아니면 뭔가 퍼즐이 안 맞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뭐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야당에서 이적행위다 그러니까 반발을 하죠. 이적행위가 도대체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성공단도 평화유지비용보다 이게 더 싸다, 아니면 북한의 식량 지원도 북한은 안 받겠다는데 외국으로 돌려서 주려고 하고 어떻게선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받겠다는 데를 자꾸 주려고 합니까? 북한을 잘 살게 하면은 우리랑 평화통일하기 쉽다, 통일비용이 절약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 그 이유를 들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 체제가 저대로 유지되게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통일이 됩니까? 평화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양 국가가 대등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통일이 됩니까? 평화통일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쪽 국가가 완전히 운영 자체가 어렵고 또 국방이나 경제에 비해서 탁월하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흡수되는 것이지 그냥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면은 절대 통일 안 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그것은 정말 이상입니다. 물론 전쟁 통일하면 그것도 참혹하지만은 그러면은 북한의 김일성은 왜 우리나라 내부에서 유교사변을 냈을까요? 그냥 평화통일보다는 전쟁을 해서 통일하기 쉬우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 비용, 국민의 고통, 이것이 지금 북한을 지원해주면 지원해줄수록 통일 비용이 절약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요? 통일 기간이 멀어질 수도 있고 영원히 분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평화 유지비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든다. 그리고 국민의 고통도 더 파이가 늘어난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계산하게 그렇게 계산합니까? 북한을 지원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적화통일 하겠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제대로 된 정권, 그 다음에 인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를 흡수하려고 하지 우리가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자,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북한의 원전 지원을 계획했었다, 아니면 논의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넸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자, 심각성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러면서 북한의 군 병력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복무기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중부전선 평야지대에 비무장지대를 개방했는데 저 서해에는 인민군 전진부대가 와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 들어왔는지 질문도 안 합니다. 지금 각종 명분으로 국방에 문제가 되는 방어선에 지금 해체되고 북한은 더 들어와 있고 또 그러면서 북한의 군대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복무기간도 줄고 10만 명을 또 감축했고 우리는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북한은 지원책을 논의하고 또 아랍에는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나라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뭔가 비정상적이다. 그 누가 말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 그게 뭡니까? 상식이 통해야 되죠.
그리고 헌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죠. 제1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장관 임명이나 정무장관 임명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들이 빨리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 국방 이 문제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단단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일 당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있죠? 그런 게 아니길 제발 비는데 그런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게 제게는 가장 걱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제대로 지키려는 건지 의구심이 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리고 뉴스나 매스미디어에서 발표한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제가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북한의 원전 지원을 논의했었다 이거와 또 북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넸다 이 화두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나머지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